안녕하세요. 쇼카 작시입니다. 오늘은 생물 포장하는 방법이랑 생물 택배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게 많이 와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생물 분양이 좀 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이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물 포장하는 방법과 택배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믿고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있고 이제 앞으로 물고기를 잘 키우실 거잖아요. 이게 물고기 키우는 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만 하면 돼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도 저처럼 물고기를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키우는 거겠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물고기를 많이 키워서 남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런 물생활하는 간지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생물 포장하는 방법이랑 택배 보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블루톡시도 구피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구피예요. 이거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괜찮아 보이는 애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매장 오셔서 구매하시면은 제가 더 좀 설명도 드리고 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저를 믿고 골라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골랐고요. 여러분 어디서 구피를 받으시던 간에 여러분이 구피를 돈 주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물고기를 사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물고기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것도 당연히 구매에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물고기를 사와갖고 지금 그 친구들이 준 물고기와 다르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물고기들도 형제들이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물고기를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얘가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색깔이 차는 정도나 아니면 언제 차냐, 뭐 빨리 차냐 늦게 차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꼬리각이 어떻게 나오냐,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를 원래 계속 뿌리던 사람만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피를 분양받으실 때는 단순히 물고기만 분양받는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친구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했었을 때 만족도가 높냐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해보시고 분양을 받으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물론 이게 저 어필하는 거긴 한데 대부분 사실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어디서 받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크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배 분양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이걸 그래서 제가 항상 분양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항상 잘 관찰하라고. 참고로 저는 밥을 주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고기를 맨날 보면서 밥을 주는데 어항 60개, 한 50개 정도의 밥 주는데 한 시간 정도가 걸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생물 포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봉투는 이중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가지고 가다가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봉투가 찢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택배 보낼 때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봉투 안에서 터지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리도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가 날카롭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봉투를 이중으로 껴주고 물을 붓습니다. 생물을 넣어요. 그리고 공기를 이빨이 땡겨가지고 꽈배기처럼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감겨서 이제 동그래진 부분을 고무줄로 걸어서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이것만 세게 감아주셔도 수족관 사장님들이 담아주시는 봉투처럼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아, 참고로 지금은 암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순놈 하나에 암놈 두 마리에 5만원씩 기본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보통 수족관 같은데 좀 아니면 큰 분양업체 가면은 에어 쏴주잖아요. 에어건 갖다가.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구피나 베타 같은 경우는 삼각김밥 같은 조그만한 봉투에다가 포장을 해와서 수입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배송 와요. 한 100마리 오면 한 두 마리 죽나? 그 정도로 분양 사고가 적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사실 분양에 문제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포장 잘한 구피를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스티로폼 박스에다 넣으실 때 주의할 거, 스티로폼 박스에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제 스티로폼 박스 안에다가 핫팩을 대잖아요. 이 핫팩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려면은 안에 공기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켜줘야 되니까 저는 구멍을 뽕뽕뽕 뚫었습니다. 그리고 핫팩을 두 개 붙였습니다. 참고로 핫팩은 군형이 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아서 우체국 택배로 싸주시면 돼요. 우체국 택배다 접수할 때 한 가지 팁은 김치라고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초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물고기라고 하면 택배 접수를 안 해줘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게 스티로폼 박스에도 구멍 안 내서 분양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뭐 열대어 커뮤니티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업체 간에 분양할 때 사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를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걸로 굉장히 싸움이 많아요. 물고기가 얼어서 죽어가니까 추운 날 진짜 얼어 죽어 가거든요. 아니면 넣었는데 바로 죽어버린다거나. 너무 추우니까 적응 못하고 이제 온도가 10도 차이 이상 나버리면은 벌써 대사량 차이도 확 떨어지고 면역성도 막 떨어지기 때문에 죽기 딱 좋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걸로 참 많이 많은데, 혹시 물론 수족관 사장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진 않겠지만 물고기 잘 키워서 택배 분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스티로폼 박스에 구멍은 내고 한 팩 붙이셔서 택배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자분들께서 문의도 많이 주시고 매장 찾아와 주셔서 또 축양장 문의도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 계속 이거 만드느라고 환수를 이틀 못해갖고 좀 뭐랄까, 아 자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아서 자면서도 아씨 오늘은 나가서 환수해야지 나가서 환수해야지 아침에 해야지 이랬었는데 결국 오늘은 환수를 이틀 미루던 걸 했어요. 아 진짜 막 환수 미루니까 나 진짜 이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 환수 미루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